입찰만 하겠습니다. 1등. 우리 저 박상욱 사장님 1등이야 1등. 첫 번째로 불렀으니까. 자, 다음 두 번째 출연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나게 신나는 노래로 첫차 출발합니다. 자, 윤정숙 사장님 모셔봅니다. 어서 나와주세요. 참가번호 2번입니다. 큰 박수 주세요. 우리 학교 후배예요. 어, 잘라버리는 건데 어딜 쳐다봐요. 얼굴이 입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침을 질질 흘리면서 끝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미쳐주고. 저쪽에 우리 저 김 대표님 저기서 선물 좋은 거 찾아주세요. 좋은 거. 네. 네. 일단 주세요. 네. 만져보세요. 감사합니다. 아니야, 주는 거 아니야. 아니야, 주는 거 아니라니까. 만져만 보라니까. 자, 여기다 밑에다 내려놓으시고.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아, 수십 년 된 것 같은데 10년이라네. 자, 아무튼 한국말을 잘하시면, 제가 시킨 말 한국말을 잘하시면 요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 네, 잘해야지. 근데 무슨 얘긴가 하면요, 간단한 겁니다. 한국말 중에 장년 솥장사 헛솥장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솥이야, 냄비. 작년 솥장사 헛솥장사, 요걸 두 번 빨리 하시는 겁니다. 작년 솥장사 헛솥장사, 작년 솥장사 헛솥장사. 이렇게 시작. 잘한 솥장사 솥장사. 뭐야? 다시 한번. 아니, 작년 솥장사 헛솥장사 시작. 그럼 이거 놓치는 거야? 솥인데. 다시 한번. 한 번만 더 해봐. 작년 솥장사 헛솥장사 시작. 잘한 솥장사 솥장사. 네, 아유. 가져가. 감사합니다. 아니, 자기가 아니고 여기서. 네.
다음 출연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난 사람 우리 저 센스의 우리 저 임채희 사장님. 네, 아이고 센스 있는 여자입니다. 네, 올라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자기소개. 전 센스예요. 전 센스예요? 뭐가 센스요? 센스가. 임재희. 네, 임재희씨고요. 아, 센스 사장님 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센스가 무슨 가게고 홍보 20초 동안 홍보 시작. 의료. 아니 다 호수가 있잖아 여기. 응. 그건 너나 보이지 나는 내가 보이냐고. 자, 우리 저 센스 사장님 나오셨는데 미터예요 거기가? 304호. 아, 오늘은 밥을 그 토막살을 먹어가지고 밥만 합니다. 304호? 304호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저 304호의 장점이 있다면? 장점은 너무 좋아요. 뭐가 너무 좋다고요? 손님들이 너무 좋아요. 아, 손님들이 너무 좋다? 사장이 좋아야지 손님이 좋으면 뭐야? 사장님은 그냥 기분 좋게 팍팍팍팍 깎아주고. 예. 그죠? 네. 네. 그 어떤 종류의 그 옷을 파시나요? 여성 옷인데 캐주얼. 캐주얼적으로. 오늘 여기 오셨던 분들이 센스를 이용해 주시면 혜택이 좀 있나요? 그럼요. 어떤 혜택? 50% 세일. 50%? 와,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이야. 자, 오늘 그리고 보니까 제목이 별난 여자야. 미쳤나 봐. 50% 세일이라 그럼 적자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저희 듣겠습니다. 별난 여자. 여기까지입니다.